한시의 파란색 저그는 바로 보시는 권수현 선수입니다. 7시 지역의 보라색 프로토스는 허영무 선수고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초반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자, 거의 이제 그러한 성향이 비슷한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권수현 선수도 초반에는 좀 약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못 말리는 예. 그런 그 약간 슬로우 스타터 같은 그렇죠.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허영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루스톰에서 초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극단적인 공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 점만 조심하면은 경기 운영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전 경기와 또 이제 비교하면서 보면 이번 경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11분 한상봉, 50초 안에 예. 끝난. 한상봉 선수의 초반 빌드와 똑같습니다, 지금. 네. 구드론. 예, 스포닝 타울. 예, 바로 구드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경기도 커세어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상대방의 이제 스커지만 나오는 거 보고 스타게이트 하나 취소하고 그다음에 아군 올리면서 리버가 살았을 경우에는 발업질럿과 함께 쓰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일단은 리버를 살리는 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고 난 이후에 또 딜레이 없이 바로 나갔지 않습니까? 게스트릭의 포지까지 예.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네 선수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김구현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구현 선수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질럿 찌르기가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그 공격이 통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리버가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질럿을 소수 활용해 드론도 좀 잡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글링을 생산하게 하는 그러니까 초반에 저글을 마음먹은 대로 부유하게 플레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시 멀티도 있었고 사실 그 공격이 딱 막히면 순간 그냥 확장 늦어진 김구현 선수가 암울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예, 진짜 시원한 공격으로 네. 뚫어버렸죠. 아까 경기에 재판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한 게 약간 네. 차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네. 저글링 나와서 프로브 쫓아내고 해처리. 예. 그런데 그 리버가 만약에 잡혔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리버가 공중에서 폭사하고 좀 허무하게 잡히면서 적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12시 확장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발업질러 어찌어찌 막아낸 이후부터는 무조건 그 다음에 허영무 선수, 아까 한상봉 선수의 페이스가 그렇죠. 될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 운전을 잘했어요. 예, 김구현 선수가. 커세오와 셔틀 리버가 3시로 가는 듯 하지만 예. 그쪽에는 커세오만 갔죠. 예. 예. HP가 9까지 남았으니까 한 대 맞으면 예. 그냥 스치면 그냥 네. 공중 폭사였는데 아슬아슬한 고개를 김구현 선수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전 경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선 경기가 끝났는데 이번에 허영무 선수가 보여줄 경기 타입은 어떨까? 예. 선수의 스타일 비교에도 아주 좋겠네요.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허영무 선수와 권수현 선수의 경기가 3분 21초 경과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은 권수현 선수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건물 위치도 여긴 똑같습니다. 경기 뭐 코어까지 똑같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네랄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경기와 완전히 똑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또 약간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스타일에 따라서 경기 항상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여튼 약간 달라집니다. 네. 네, 본진 근처 예. 앞마당 사이에다가 네 번째 처리를 짓고 있는 권시현 선수. 네. 자 그리고 네. 아까보다는 권시현 선수가 그러니까 아까 한상봉 선수보다는 체제를 좀 뚱뚱하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미네랄 확장기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다가 해처리 하나를 덮였어요. 그러니까 중립 확장기지에 해처리를 좀 더 일찍 피면서 후반 자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는데요. 권재현 선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예. 이맘때쯤 되면 질럿 하나 와가지고 이제 회방 넣기 시작했었죠. 저걸 한번 갔다가 빠지고 난 이후에. 예, 프로브 두 번째 프로브가 예. 예, 먼저 나가죠. 좀 뒤에. 예. 예. 조금 시간이 더 네,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권수현 선수는 해처리 4개까지 늘려놓은 상태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드론 팍팍 찍어내고 병력도 팍팍 찍어내면서 스케일 큰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허영우 선수에게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허영우 선수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허영우 선수가 스타일상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는 운영은 아주 극단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운영 능력에 있어서 중후반 운영 능력에 있어서 자신 있는 선수라 약간 천천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예, 스타게이트 이쪽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 커로보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커세어와 로보틱스가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유닛이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경기 타입은 김태경 선수처럼 갈 수 있고요. 자 히드레이스크 된 지오 저 있습니다. 예. 자 네. 일단 삼질럿이 움직이기 네. 시작하고 있고 네. 또 나뉘어서 하나는 3시 쪽으로 아 둘은 3시 쪽으로 아 진짜 하나는 이쪽으로 예 그 김구현 선수는 진짜 이 전 경기 승인이 무엇이었냐는 저의 그 물음에 이거 흔들기가 잘 들어가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여기 흔들고 앞마당 흔들고 예. 자 여기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질럿 좀 투자해서 저글링 조금이라도 잡고. 아, 이거 드론 조금이라도 잡고 저글링 생산을 강제하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예. 좁은 길목은 저 질럿으로 지금은 막아놓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럿 같은 경우는 예. 미네랄 쪽에서 일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커세어가 가면서 오버로드도 안전하게 잡는 이런 그 빌드였는데 지금은 히드레스크 대는 좀 일찍 지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히드라가 좀 일찍 보입니다. 스파이어와 히드라가 아니라 히드레스크 대냐 아니라 예. 바로 히드레스크 대 그래서 히드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파이어. 예. 하나도 안 흔들렸는데요. 예,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 뭐 드론이 죽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질럿이 오히려 쫓겨가고 있고 권수현 선수가 히드라가 생산된 타이밍도 아주 적절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처럼 김구현 선수가 보여줬었던 본진과 앞마당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쥐어짜내서 한 방에 밀어버린 이런 운영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허영무 선수도 태크 올리면서 게릴라 병력을 생산한 이후 게릴라 병력과 방어 병력을 생산한 이후 확장을 들어가는 경기를 길게 보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체제상으로는 지금은 똑같아요. 커세어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리버까지 기다리는 이런 체제인데 권수현 선수가 선택한 그 체제는 스파이어를 예. 먼저 올려서 스커지를 먼저 뽑고 그 이후에 히드라가 아니라 히드라가 먼저 바깥쪽에 나와 있어서 예. 초기 견제부터 진압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네. 뭐 지금 커세어도 노킬짜리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확장 시도는 허영무 선수는 하지 않고 있고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허영무 예. 선수입니다. 예. 리버로 흔들면서 확장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김태경 선수가 그랬듯 6시 지역에 아주 노골적으로 예, 그 지역 먹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준비 잘했어요. 센스 좋네요. 예. 그리고 견제에는 정말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히 보이죠. 리버 떨어지면은 버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체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히드라 다수 모아서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 쪽으로 압박해주고 그 다음에 5시든 중립 확장 기지든 가져가는 이런 권수현 선수의 선택 자체가 좋습니다. 중간에 버로 중간중간 되어 있는 버로 병력에서 예. 이동 동선도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체제상으로 프로토스가 예. 선택한 건 똑같습니다. 예. 스피드업된 셔틀과 그 다음에 공일업된 커세어로 상대방의 오버로드와 드론 일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버가 살아 돌아오면서 바로 딜레이 없이 바로 질럿과 확 튀어나가는 그동안에 장전된 질럿과 함께 튀어나가는 그렇죠. 이런 경기 운영인데 현재까지 아까처럼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공일업 질럿과 함께 자 예. 이제 리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확실히 아까 경기와는 좀 흐름이 다른데 권수현 선수가 지금껏 보여준 대처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그래서 허영무 선수의 초기 견제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초기 견제. 예. 야, 3번지 정도면 예. 예.
초기 견제가 중요한 상황인데 저 그 스코지의 셔틀이 그냥 떨어져버리면 초기 견제고 뭐고 꼼짝없이 방어하고 멀티하는 건 왜 방법이 아예 없죠. 그렇습니다. 아까 경기도 생각해보시면 그 리버가 중간에 떨어졌다면 발업 질럿이 장전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만큼 지금 그 한상봉 선수가 그 건강 상태가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멀티를 빨리 선택합니다. 자, 아웃쪽 확장 시도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그리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수현 선수를 5시를 펴네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공격 들어가 봐야 초반에 질러 찌르기가 통한 상황도 아니고 권수현 선수가 건강한 상태로 병력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버럭까지 미리 개발되었는데 뭐 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 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영무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돼요. 네, 템플러가 좀 올리고 있습니다. 허영무. 예. 어쨌든 아까 지난 경기처럼 좀 흔들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무작정 뛰쳐나갔으면 버로우드의 히드라의 기습에 당하고 이럴 수도 몰라요. 아, 예. 지금 오버로드를 좀 잡아줘야 그 다음에 프로토스도 나갔을 때 좀 힘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센터 좀 나갔거든요. 프로토스도. 야, 권수현 선수 32강 때 보여줬었던 그런 좀 아쉬운 모습과는 완전 딴판인데요. 예. 굉장히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거세에 의한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있고 자, 거세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런 사이에 허영무 선수는 진력들 데리고 나와봤습니다만 러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포해처리 출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네랄을 뒤지면 해처리가 또 늘어나 있고 지금 그렇죠. 테크는 테크대로 다 올라간 데다가 러커 곧 보유가 되는 상황. 그런데 리버의 글쎄요. 그래도 리버에 의한 뭐 대규모 진짜 히드라 한 번씩 죽어나가는 그 똘똘 뭉쳐있는데 가운데 스캔업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권수현 선수가 버틸만 아니 이 경기는 주도권을 지금 잡은 상황이에요. 네, 빨리 캐론 공사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템플 어카이브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카이브는 지어졌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워낙 잘 먹고 견제가 안 당했기 때문에 아 진짜 물량이 다수 히드라 장난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다수 히드라 일단 아웃 쪽으로 지금 버로우가 다 주는 아웃 쪽으로 대략 주사 아웃 쪽으로 경력도 줄어들고 리버였어 리버 이게 줄이네요 이거든요. 예. 이게 주력 병력 길게 흩어져 있는 일렬 형도 늘어서 있는 히드라 지금 커세어를 저런 식으로 잃은 것은 허영무 선수에게 뼈아픈 소식입니다. 네 진로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커세어가 꾸준히 살아 있으면은 상대방의 추가 확장 타이밍 정찰도 하죠. 예. 군데군데 펼쳐놓은 오버로드 견제도 하죠. 동시에 상대방이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낸단 말이야. 다 근데 블러가. 예, 근데 커세어가 그렇게 잡혀버렸으니까 이후에 운영을 마음먹은 대로 하기가 어려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다크가 뜨기 떴습니다만 제임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셔틀에 탔죠. 예. 5시 지역에 확장에 드론만 잘 붙이면은 이제는 권수현 필승 분위기로 가는데요. 네. 자, 오버로드만 떠있는 곳으로 다크 템플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일제히 깨스케기 시작하고 있는 권수현 선수. 지금까지 가장 잘해준 것은 일단은 이게 커세어가 없어서 그래요. 예. 커세어가 원래 길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커세어가 다 죽었으니까 셔틀이 저렇게 홀로 다니면서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발견했는데 드론이 드론이. 자 미네랄 확장 이제 이거 지금 다크 템플러 한 기가 들어가서 지금 이 확장 기지 못 돌아가게 만들고 자신은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먹으면서 자 셔틀까지 침투하고 그런데 견제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 같아요. 커세어가 잡힌 게 정말 뼈아팠습니다. 어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허영무 선수 이 지역에 드론이 그냥 풀로 붙어서 일하지 못하게 한번 견제한 건 좋은 플레이였고 그 덕분에 허영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운영에 따라서 커버가 7. 아 여기 드론만 잘 붙으면 진짜 권수현 필승인데요. 예. 근데 한번 견제를 너무 호되게 당해서 8마리나 잡혀서 어쨌든 커세어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은 확실했기 때문에 여지껏 견제를 안 당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크템플러로 다섯 살짝 늦춰주고 그러는 동안에 미네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병력 조합을 해냈습니다. 허영무 선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시 쪽으로도 보내고 있는 허영무 선수 6시 쪽으로도 지금 프로브 가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나눠져 있는 권수현 선수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출발하고 있는 거. 아까 8킬짜리. 근데 상큼권은 여쭤졌나요? 네. 그래도 또 무시하고 막 썰면은 계속하는 드론 넣어서 이 정도까지. 네. 무시하고 썰면은 이 D라는 드론. 아니,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냥 썰고 나오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뭐 허영무 선수도 이쪽 지역 관리하랴, 병력 생산하랴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런 연습을 못 해줬고요. 자, 병력 조합을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권순환 선수 공이업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도 공이업에 지금 체제가 병력 조합이 딱 됐는데 예. 지금 권순환 선수가 히드라 한 종류 체제란 말입니다. 5시가 빨리 돌아가야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 확장도 빨리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아직 병력 조합이 이렇게 프로토스가 됐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어요. 권순환 선수가. 네, 방금 나오는 것을 좀 틀어막아야 되는 권순환 선수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고 위험성은 옥저버다 가내는 플레이로 컷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옥저버 죽은 게 옥저버 있어요. 옥저버 아직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아서 나오고 있어요. 히드라 한 종류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양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이런 걸로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토스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 끌고 지금 조합해서 나왔거든요. 방어선이 무너졌는데요. 저지하고 있던 방어선이. 예, 5시 지역에 드론 견제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5시 지역에 드론 견제도 한 번도 못 해줬으면 지금 이 지역에 드론이 8마리 이상 더 붙었고 자원, 물량은 훨씬 더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허영무 선수가 압도적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완전히 제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숨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추가 확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은 병력들이 11시에서 코넴을 막다른 길목에서 잡히네요. 온님 유타나 온님 히드라나 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허영무 선수 지금 셔틀 견제 바로 떠나면서 상대방의 추가 공격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피하는 이런 그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시 넥서스 가져가면서 센터를 안 밀려야 돼요. 프로토스가. 자, 센터를 갖고 지고 있는 허영무 선수. 그리고 한 번만 잘못 써도 허영무는 끝납니다. 중립 확장 기지 못 가는 방에 이쪽으로 압박하는 플레이들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권순환 선수 센터 쪽에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드랍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그것도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프로토스가 센터를 안 내주기 위해서 지금 센터로 바쁘게. 무조건 나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립 확장기 6시 쪽에다가 해처리 피면서 추가적으로 해처리 피면서 해처리 피면서 드랍 한번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처리를 탑니다. 자, 그리고 12시 쪽 계속 못 가져가게 지금 허영무 선수가 막아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허영무 선수가 이렇게 권수현 선수의 병력을 상대로 신경전을 잘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때는 드랍을 이승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드랍을 시도해볼 수가 있겠죠. 하이브가 뭐 완성됐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업그레이드와 5시 지역에 입었었던 드론 피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셔틀이 두 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자, 여기서 셔틀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쳐다보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저 이 셔틀이 무사히 들어가서 여기 이제 다 끝에 불러 내렸고 셔틀 두 개인데요. 근데 써수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좋은 플레이네요. 일제히 바로 드론이 스포니풀 깨지면 안 됩니다. 하이브 이후에 스포니풀은 병력 생산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스포니풀 깨지면 안 되는데요.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셔틀은 물론 잡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득을 너무 많이 받고 자 내려 여기로 꽉 쥐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조합된 병력입니다. 진짜 조합이 잘된 병력이라서 공격력 업그레이드 바로 받아야 되고 힘도 셉니다. 진짜 핵심이 기다리고 밀리는데요. 한 번에 쫙 밀리는데요. 5시 진짜 의외의 타이밍이 들어왔었던 병력에 피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센터 지역을 내줘버린 거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었는데 결국엔 견제 한번 당하면서 내줘버린 거 어쨌든 권순환 선수는 지금 뭐 완전히 병력 전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난점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스포니풀 깨지고 이러면서 병력 생산 뭐 병력 종료 차질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여하튼 여기서 버텨내고 드랍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서 중립 확장 이제 한 군데 먹으면은 권순환도 하이브기 때문에 물어가는 선택 조건이 따르는데 그걸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아요.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히드라가 잘 싸우고 있어요. 조합은 깨졌습니다. 조합은 깨졌어요. 허영무는 지금 남아있는 병력으로 멀티 쪽 한번 견제하면서 다시 병력 조합 다시 해야 됩니다. 병력 조합. 자, 일부 살아있는 병력이 한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허영무가 5시 쪽 어쨌든 들어가는 판단은 나쁜 판단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쪽에 시선 한번 끄는 동안 다른 뭔가를 하겠다는 좋아요. 거. 말은 좋아요. 잔여 병력이 간 거거든요. 센터에서 잔여 병력이 돌아갔고 지금 이 병력이 아프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병력이 돌아왔는데 신경에 못 쓰... 바로 내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까? 스포닝풀 깨진 순간 좀 센터 지역 센터 싸움에서 반응이
달라요. 예, 드론 떼라라는 뜻 같은데요. 예, 그냥, 예, 예, 예. 순조로 끼라지 뭐 말아라. 그대로 타고 있긴 한가요? 근데 대리자면 겁을 시위성 플레이 아닌가요? 그만두는 건가요? 예. 빈 건가요? 네. 네. 계속 지금 병력 자신이 병력 조합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내릴만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내리세요. 아, 야! 14킬. 속이는 플레이. 예. 야! 닿습니다. 닿습니다. 맞습니다. 야! 허영무 선수, 자 권선 선수가 그 힘을 집중하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계속 제자 그 사이즈 보세요. 예, 보세요. 또 모았습니다. 병력을 또 모았어요. 그렇죠. 잘 모았어요. 와. 예, 아까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만큼. 지금 병력을 잘 모았고 잘 모았습니다. 네, 권세훈 선수가 스프링풀 깨지고 한번 흔들린 와중에 세트 싸움을 이긴 건 정말 좋은 전투 결과였습니다만 예. 이후에 잔여 병력에 의해서 시선 끌리고 한번 또 흔들렸어요. 예. 권세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잔여 병력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않았습니다. 이제 드랍! 이 드랍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파워풀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병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 러프가 들어가있어요. 자, 반대 프로젝트 때문에 이게 예. 게이트웨이 지역은 접수할 수 있겠네요. 예. 아 근데 러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러커가 없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예, 여기서 지금 프로토스 병력이 이쪽에서 빼지 않으면서 중립 확장 안 내주려고 그런 거고. 아, 빼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잔여 병력에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게이트웨이 절반 이상은 깼을 겁니다. 병력 센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프로토스 병력은 본진에서 수비를 했었을 거예요. 네. 자, 정리됐죠, 본진이. 예. 돌아갑니다. 슬슬 돌아갑니다. 러커가 한 4마리 정도만 있었어도 시간 더 오래 끌었을 겁니다. 네. 질질 끌었을 겁니다. 분명히 허영무 선수에게 많은 컨트롤을 요구했을 거고 그러는 동안 어떤 재정비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거든요. 예. 아, 업그레이드가! 공상방역. 적의 업그레이드가 뒤쳐져 있어요.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 지금은 다시 좀 힘을 제대로 한번 모아서 6시 지역,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주요 병력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제 잘했거든요, 여지껏. 자, 한번 더 갑니까? 예. 지금은 허영무 선수가 좋네요. 확실히 예. 좋네요. 지금 예. 12시 지역에 확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저 상황 자체가 지금 포토스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적의 알 수 없는 뚝심, 진짜 끝도 없는 생산, 저들이 뭐니 이런 것들이 무섭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기본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자, 아, 네, 이거 유닛 업그레이드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예. 리버 아니에요. 리버가 살아있고 샷도 살아있기 예. 때문에 예. 자, 플레이가 맞아도 쭉 이어봅시다. 네, 플레이가 맞아도 리버는 리버거든요. 예. 자, 예. 6시. 예. 6시. 6시네요. 6시. 예. 네. 무방비입니다. 예. 그럼 12시로. 가야죠, 12시로. 12시로 뛰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시. 12시 못 가면. 아, 지키러 오는데요. 12시를 안 가고. 네, 나오는 병력 잡아먹겠다. 12시 가면 5시 간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이번 이만큼 살아있는데. 선수 예. 있는데. 자, 어려운데요. 예, 마지막 이거 들어가. 예, 플레이그를 잘 뚫어서 잘 버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네, 이 정도 결과밖에 못 나옵니다. 잡아먹지를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일까요? 조금 상대방의 병력 쪽으로 들이받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12시 쪽을 노리는 편이 여기요. 6시는 어차피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병력 조합이 잘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12시를 깨고 그 이후에 싸움을 생각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은 어쨌든 플레이그가 히드라와 함께 큰 위력을 발휘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좋아요. 신경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드롭 때리는 게 아니라 선택 때리는데 12시 지역을 가면 또 5시 지역을 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 타이밍에 또 이제 6시를 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흔들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네요. 해처리 1점 차지를 합니다. 리버가 2리버 셔틀 살아있고 질러 내려놓고 빠져나가는 예. 셔틀 딱 못 깨기는 했는데 여하튼 네. 들어와서 또 병력 안쪽으로 들여보냈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가 자원력 바탕으로 병력 조합 또 해냈습니다. 많아요. 예. 그것도 업그레이드 잘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저글링이 3-3업이고 12시 지역 견제가 다크섬 저글링을 통해서 한 번만 들어갔어도 네. 그래도 좀 힘듭니다만 권수현 선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지금은 예, 1-1업밖에 안 되고 저글링이 포인트인데 저글링이 1-1업밖에 안 되고 플레이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예. 아, 그리고 이 잘 살려냈고요. 예. 네, 센터에서 싸울 때 이제 프로토스가 지금 타이밍에 가장 대로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플레이거든요. 아, 예, 무대지형이 약간 예, 꼬여있어서, 예, 러커, 걸어가면서 저분이 잘못 걸어가 된 거고요. 예, 이 조합을 움직이지 않아도
아주 강합니다. 멀리 있는 거는 스톰으로, 그리고 스톰과 드라군으로, 그리고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리버로 이렇게 조합하는 이런 병력인데, 12시를 빼놓고 지금 싸움을 계속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12시를 아까 가서 깨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다면 권순 선수 6시를 먹든지. 네. 힘이 6시는 프론토스가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이쪽 깨졌어요. 도수 미네랄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깨졌고, 이쪽 지역만 건재하다는 얘기인데 허영무는 건재한 멀티가 기본됩니다. 네. 예. 지상병력으로 전혀 밀리지 않을 구도가 되면 셔틀 하나 빠져나가면서 5시 견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12시를 전혀 지금 견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권정 선수에게는 진짜 악재입니다. 악재. 공상방선의 실비를 끝 남부럽지 않게 아주 든든한 병력을 갖추고 있는 허영무 선수. 조합이 깨지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럿 들어있고는 하이템프로 아카 빌버 셔틀. 예. 게다가 질럿까지 보강하고 말이죠.